안녕하세요, 관문소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대비해서 차량용 모기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위생봉투입니다. 가능한 사이즈는 큰 것으로 준비하시면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봉투를 두 장 뜯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창문에 본을 뜨기 위한 작업으로 자신의 창문의 크기에 맞게 봉투 수량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투가 준비되었으면 추가로 테이프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가장집에 있는 어느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생봉투의 두 변을 잘라서 넓게 펼쳐주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봉투를 바닥에 두고 칼을 이용해서 천천히 바깥 방향으로 긁어주시면 쉽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투 한 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봉투도 잘 잘라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두고 천천히 잘라줍니다. 자른 봉투를 바닥에 넓게 펼쳐줍니다. 넓게 펼친 봉투를 겹쳐줍니다. 봉투 한 장으로 가능한 창문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두 장을 사용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 장, 네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펼친 봉투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놓고 테이프를 펼친 뒤에 위에서 덮어주시면 쉽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꾹꾹 눌러가면서 빈틈없이 잘 붙여주겠습니다. 자, 튀어나온 테이프 부분은 잘라줍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완성된 봉투를 잘 접어서 차량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작업하게 될 차량입니다. 봉투를 창문에 붙여주고 본을 뜰 건데 제 차량의 이쪽 부분은 유리가 움직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유리창이 움직이는 이쪽 부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물이 필요합니다. 뭐 굳이 분무기 같은 걸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집에 있는 반찬그릇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담아온 물을 손을 이용해서 본을 뜨고자 하는 창문에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예쁘게 바르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물을 이용해서 봉투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발라줍니다. 물을 다 발랐으면 아까 준비한 봉투를 본을 뜰 창문에 잘 붙여주겠습니다. 물이 묻어있는 창문에 봉투를 대고 손으로 눌러주는 것으로 충분히 붙이실 수 있습니다. 구석까지 빈틈없이 붙여줍니다. 이때 가능하면 봉투가 구겨지지 않도록 쫙쫙 펼쳐가면서 구석구석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본을 뜨더라도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꼼꼼하게 봉투를 눌러가며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봉투에 부착이 완료되면 유성 네임펜 등을 이용해서 창문의 모양 그대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가능한 끝부분에 밀착이 되도록 천천히 여러 번 그려주겠습니다. 구석까지 빈틈없이 그려줬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전 작업을 통해서 창문의 모양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부분을 제외하고 바깥 부분을 잘 잘라주겠습니다. 자르실 때에는 봉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잘라줍니다. 네 변 모두 천천히 잘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곡선 부위를 재단할 때는 천천히 조심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재단이 끝난 비닐의 모습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맥스를 준비합니다. 창틀에 재료가 될 녀석으로 오늘 뜬 봉투를 넣고 모양 그대로 그려주겠습니다. 먼저 봉투가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잘 고정해줍니다. 본을 뜰 때는 직선 부위는 자등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그려주겠습니다. 또 너무 딱 맞게 그리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크기가 크면 자르면 되지만 크기가 작으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이 다 그려졌으면 칼을 이용해서 모양대로 잘라주겠습니다. 포맥스의 특성상 한 번에 자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잘라줍니다. 곡선 부분도 조심히 잘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조심해서 칼질을 해 잘라주면 쉽게 자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모기장의 기본 틀이 완성됐습니다. 틀을 가지고 차량에 가서 잘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행히 유격 없이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쪽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격 없이 잘 들어맞습니다. 저는 이 크기 그대로 작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기장 틀에서 테두리의 안쪽으로 각각 5cm의 여유를 두고 선을 그려줍니다. 모기장이 들어가게 될 부분입니다. 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4변 모두 그려주겠습니다. 연필 등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 완료되었으면 칼을 이용해서 모양대로 잘라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조심히 잘라줍니다. 다음은 외관을 꾸미기 위해 카본 시트지를 발라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취향인 부분으로 포맥스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시트지를 붙일 때 팁이라면 먼저 한쪽을 조금만 뜯어주고 다음 위치를 잡고 한쪽만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집어 시트지를 조금씩 떼어가며 붙여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붙이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잘 밀어가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밋밋했던 포맥스를 카본 시트지를 이용해서 잘 꾸며주었습니다. 안쪽도 빈틈없이 잘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모기장을 준비합니다. 모기장을 틀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가위 등을 이용하시면 쉽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모기장을 자르고 나면 모기장을 잡아줄 몰딩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포맥스 한 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아까 만들어둔 틀을 올리고 틀의 안쪽 부분을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려준 모양 바깥 부분으로 2.5cm 정도 더 크게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몰딩의 사이즈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백을 너무 작게 주시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 2.5cm 이상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몰딩도 마찬가지로 카본 시트지를 이용해서 꾸며주겠습니다. 만들어진 몰딩과 틀을 맞춰봅니다. 이상 없이 잘 맞습니다. 자, 모기장을 놓고 몰딩을 올려보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모기장을 임시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네 변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모기장을 잘 고정해 줍니다. 최종 결합은 실리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실리콘밖에 없어서 이걸로 진행했는데 글루건이 있으시면 글루건으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을 사용하시면 작업이 어려운 대신에 조금 더 고정력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딩을 덮어서 마무리합니다. 최종 모습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잘 작업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에 결합된 모습입니다. 아까 공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몰딩과 틀이 따로 놀지 않도록 추가로 네 군데 볼팅을 해주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도 내부도 깔끔하게 모기장이 결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여름도 모기 걱정 없이 즐겁게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